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자 페이지 374페이지 보시면 자 급수설비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설비는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설비가 급수설비입니다. 자 문제는 기본 두 문제가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두 문제로 보시고 보통 뭐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급수설비 쪽은 뭐 페이지 374페이지 됩니다. 374페이지에서 보시면 자 먼저 물의 경도에 대해서 간략히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물의 경도의 개념은 물 속에 녹아 있는 자 보통 물 속에는 다량의 자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뭐 마그네슘이 뭐 포함이 될 수 있고 뭐 나트륨이나 뭐 칼슘이라든지 뭐 철이나 칼슘 등등 많겠죠. 그리고 뭐 철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량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산칼슘으로 CaCO3로 탄산칼슘 CaCO3를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 개념이 되는 겁니다. 물의 경도다. 그러면 이때 이제 단위는 이제 ppm, parts per million으로 나타내면 되죠. ppm 단위. 그런데 ppm 단위로 법령에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에서는 미리그램 퍼리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리터다 몇 미리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분율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물의 이제 경도에 따라서 탄산칼슘 함유량이 얼마에 따라서 물을 나누면 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자 우리가 함유량이 적은 것이 극연수죠. 또는 이제 정유수, 멸균수라고도 칭합니다. 멸균수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극연수. 자 그러면 이제 극연수, 정유수, 멸균수가 있고 연수가 있고. 적수, 경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올수록 경도가 높은 물이죠. 아래로 올수록 경도가 높은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탄산칼슘 함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간은 보통 극연수, 정유수, 멸균수는 연간과 자 이런 항동간, 노쇠간이죠. 항동간을 침식시키는 됩니다. 그래서 항동간을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유수나 이런 멸균수 같은 것을 연간이 항동간으로 수송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연수, 경도가 낮은 물 연수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단물이라고 배웠던 거. 그래서 비누용해가 잘 이루어지죠. 때가 잘 빠지는 것을 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탁이나 보일러 용수로 적합한 자 물이 연수가 되죠. 그리고 뭐 적수는 적당한 물에서 보통 시험에 안 나오고 이제 경수 이제 경수를 이제 보일러에 사용했을 때 뭐 급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일러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 시 자 일반적으로 스케일이 발생이 됩니다. 물때가 스케일이 형성이 되죠. 물때 스케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스케일이 간 내면이나 보일러 자 내면에 끼게 되면 전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서 우리가 보일러의 가열의 원인이 되고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작은 구멍에 막힘의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에 이제 경수 사용할 때는 경수의 연화법을 사용해서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줘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상
정리해야 될 것이 보통 이겁니다. 그 미생물에 관한 거죠. 미생물에 관한 규제는 뭐 여러분들 총대장균이라든지 뭐 뒤에는 기억 3번 대장균 나오죠. 분원성 대장균 나오면 자 대장균이나 이런 총대장균이나 분원성 대장균이 나오면 100ml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됩니다. 검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강상 유해 영향의 자 무기물질. 그래서 이제 건강상 유해 물질 중 무기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물질이 있는데 뭐 다 공부하실 필요 없고 무기물질과 자 유기 건강상 영향을 주는 게서 자 무기물질에서는 납하고. 납하고 수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은 납 개념은 0.01이 되죠. 0.01. 자, 미리그램 퍼리터를 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최대치가 0.01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수원은 이게 극독이죠. 0.001이 됩니다. 0.001. 그래서 이걸 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기물 간에서는 페놀에 대해서 페놀은 유기물이 무기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005가 돼요. 이걸 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377 하단에 소독제, 소독 부산물 관한 기준이죠. 이것은 잔류 염소를 해둔 소독제하고 관련된 것 뭐 부산물 등에 관해서 이거는 잔류염소가 됩니다. 잔류염소 보통 우리가 이제 멸균 살균화해서 염소 계통이 염소로 이제 소독을 하죠. 멸균을 하기 때문에 잔류염소가 측정이 돼야 돼요. 자 잔류염소가 측정이 되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죠. 잔류염소가 있다는 것은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잔류염소가 오래 물을 저장해놓은 잔류염소가 감소를 해서 수질 오염이 생길 수 있는 게 미생물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류염소는 4가 됩니다. 4mg per liter를 염자에 해서 죽을 사자. 자, 염소가 미생물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죽을 사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심미적 영양물질에 관한 것, 심미적이란 것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심미적 영양물질에 관한 것.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경도, 우리의 경도에서. 자, 경도는 기본은 천입니다. 천으로, 자, 넘지 않으면 되죠. 미리. 자, 최대치가 천 이하로 하라 이거죠.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수돗물은 주어지면, 자, 수돗물의 경우는, 300이 됩니다. 300mg per liter를 넘지 않도록 해주면 돼요. 먹는 해양심 청소는 1200까지 되죠. 그래서 경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발 잔유물이 나옵니다. 정발 잔유물. 그래서 이제 정발 잔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500대입니다. 500. 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여기 1500, 300. 그리고 염소이온이 250이 됩니다. 염소이온은 250mg per liter 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기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수소이온 농도, 심미적 영양물질에 관해서 자, 수소이온 농도, pH죠. pH. 자, 수소이온 농도는, pH 5.8에서 어버이날이 바뀌면 안 된다. 어떤 조건 안 주어지면,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데, 자, 이 경우, 뭐, 샘물이나, 먹는 샘물. 그래서, 뭐, 내자까지는 쓸 가능성이 있죠. 먹는 샘물이나. 그런데 하나 더는 너무 기니까 잘 안 쓸 거예요. 둘 중에. 자, 이게 되면 pH 4.5에서 9.5 사이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뭐 색도는 5도죠. 색도는 5도고. 자, 탁도는 물에 흐린 정도가 탁죠. 이거는 LNTU가 되겠고. 그런데 수돗물은 0.5NTU가 됩니다. NTU 단위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잡아 두시고, 요새 이제 동간을 좀 쓰니까 동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동은 이걸 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수법이 나오죠. 페이지 379페이지 정수법. 뭐 정수법은 뭐 종합문제의 지문 형태다. 예, 뭐 언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전법은 가라앉히는 게 침범법입니다. 침전법. 중력 침전법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게 중력 침전법이고, 약품 침전법은 장마나 홍수가 졌을 때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침전시기에서 바로 약품 침전법을 써죠. 그래서 항산 반토 그래서 화학 기호가 항산 알륨이죠. 그래서 이제 약품 침전법은 장마나 홍수가 졌을 때 약품 장마나 홍수 시 빠르게 침전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장마나 홍수 시에 쓰는 것은 응집제를 투입한 화학제 항산 반토 그 화학 기호 항산 알륨이죠. 항산 알륨을 명반을 투입해도 되고, 이 항산 반토를 투입해서 빠르게 침전시키는 것을 약품 침전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여가는 이제 그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폭기라는 것은 자 보통 물 속에 용해되어 들어간 탄산 제1철이나 그리고 수산화 제1철, 항산 제1철, 이 용해성 철들은 여가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기하고 접촉시켜서 불용해성 철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수산화 제2철이 되면 이건 불용해성 철이거든. 물이 용해가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가에서 걸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철성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 속에는 다른 유해가스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런 유해가스 발산 목적으로 공기 중에 물을 뿜어주는 게 폭기죠. 자, 그래서 멸균은 이제 소독하는 미생물을 주기 위해서 멸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 CL2 이제 염소를 투입하다 보니까 자 나중에 소독제에 관해서 우리가 잔류 염소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최대는 죽을 사자 4mg/L 4ppm 이하가 돼준다겠죠. 그다음에 경수의 연합법은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준 것을 경수의 연합법이라고 해요. 특히 보일러 같은 데 이런 데 사용할 때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서 사용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자, 일시적인 연수 만드는 것은 물을 끓여줘도 돼요. 물을 끓이면 일시적인 연수가 되더라. 간단히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지하수의 그 정수 과정은 초창기 한번 냈었죠. 지하수를 채수해서 자 깔아앉힐까 침전을 하고 그 다음에 폭기에 폭기에서 지하수는 철성분 같은 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용해성 철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불용해성 철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폭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폭기하면서 가스도 발산하고 그래서 이제 불용해성 철이 된 수산의 제2철 여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이 있을까 봐 멸균을 해서 급수해 주는 과정. 이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81페이지 상수도 구성 순서 있죠. 이거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치도정 송배급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급수량과 급수 압력적인 측면 나오는데 자, 급수량 산정이 급수 설비 설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급수량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급수량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급수량 산정 인원수에 구하는 방법이 있고, 380은 위생기구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급수 압력 나오죠. 필요 급수 압력에서 세면기나 욕조 나오죠. 욕조나 싱크 가정용은 동일하게 가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0.05 메가파스칼, 욕조라든지 싱크, 메가파스칼. 그러면 킬로파스칼로 따지면 55 킬로파스칼이 됩니다. 1메가파스칼은 1000 킬로파스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욕조나 싱크, 가정용이나 세면기들은 전부 다
최소 압력이, 자, 이걸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의 세정 밸브. 한번 누르면 일정의 양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가 세정 밸브죠. 그래서 세정 밸브는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100 킬로파스칼만큼의 압력을 받으면 되죠. 그런데 샤워기가 0.07이 됩니다. 샤워기는 0.07 메가파스칼, 70 킬로파스칼만큼 돼요. 그런데 자, 샤워기가 뭐 압력식이다, 온도 감지식이다, 뭐 혼합식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가 0.13 메가파스칼, 130 킬로파스칼이 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수 간의 강경 결정 방법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구 연결간 강경에 의한 결정 방법. 그럼 기구 간 연결간에서 대표적인 것이 대변기의 세정 밸브입니다. 자, 대변기의 세정 밸브는 강경이 최소한 25mm인 돼야 되죠. 이 경우는 25mm가 확보가 돼. 그럼 당연히 강경도 25mm 이상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급수바 단위의 강경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강균등표의 방법이 있고, 마찰 저항선도 이 네 가지 방식에서 급수 간의 강경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84페이지 급수 방식이 나와요. 자, 급수 방식은 거기 보면 수도 직결 방식이 있고요. 수도 직결 방식. 그리고, 고가 탱크, 고가 수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이죠. 압력 탱크 방식. 그리고 탱크가 없는 부스트 방식. 뭐, 부스트 방식이라고 하고, 뭐, 펌프 직송 방식. 이렇게도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방식을, 뭐, 특징을 상호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수도 직결 방식이고, 수도 직결 방식, 그리고 고가 탱크 방식 있죠. 고가 탱크 방식, 그리고 압력 탱크 방식하고 그 다음에 펌프 직송 방식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비교합시다. 그래서 수도 직결 방식, 수도 직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가 수조라고 해도 되고, 탱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 그리고 부스트 방식 있죠? 펌프 직송 방식.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비교해서 정리하면 되네. 부스 방식하고. 이제 급수하는 방식, 공급하는 급수하는 방식이, 자, 수도 직결 방식의 경우는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상향 공급하는 거죠. 얘는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물의 공급이, 물의 공급 개념이, 자, 수도 본관의 압력입니다. 압력으로 상향 급수하는 방식에, 얘는 상향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급수하는 방식이죠. 이것이 수도 직결 방식의 특징이죠. 그런데 자, 고가 탱크는 고가 옥상 탱크를 활용하죠. 뭐 옥상 탱크, 뭐 또는 뭐 고가 탱크라고 하겠죠. 고가 탱크. 옥상 탱크에, 옥상 탱크에서 이제 자유낙하시켜서 이제 하향 급수하는 거죠. 하향 급수하는 방식이 옥상 탱크를 이용한 거죠. 옥상 탱크를 이용해서
하향 급수하는 방식이 고가 탱크 방식인데, 그러면 압력 탱크 방식은요, 이거는 압력 탱크로, 압력 수조로, 압력 탱크로, 상, 압력 탱크로 압력을 해서 상향 급수하는 방식이죠. 얘는 상향이고. 자, 유일하게 하향 급수 방식은 얘죠. 고가 탱크 하향 급수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 펌프 직송 방식은 양수 펌프로, 직접 상향 공급에 직접 상향 공급하는 방식이죠. 상향 급수하는 방식이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약간 다르죠? 어느 건물에 적용하느냐. 건물에는, 요거는 소규모 건물. 건물 같은 이런 주택이죠? 주택에, 적합도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수조 방식은 얘가 대규모 건축물에 적합도겠죠? 얘는 대규모 건물들은 옥상 탱크가 적합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압력 탱크는 자 국부적으로 고압을 필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 자 저거죠. 경기장 같은데 이런 체육관 이런 데 적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죠. 보통 이 펌프 직송은 펌프로 이제 공급해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 단지나 이런 공장 같은데 이런 데 적합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수압에 대해서는 자, 이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수압 변동이 생겨요.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자, 수압 변동이 발생이 됩니다. 수압 변동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된다. 기억을 해 두시고, 수압 변동이 생겨요. 자, 그리고 고가 수조 방식, 고가 탱크 방식. 자, 이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수압이 일정하죠.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수압이 일정한 것은 고가 탱크에서 자유낙하시켜서 공급하다 보니까 그 층의 수전에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최하층하고 최상층을 수압이 일정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고가 수조는. 그래서 최상층은 수압이 적고 하층은 수압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층에서 수압이 일정하다고 의미하는 거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이 압력 탱크 방식은 바로 수압 변동이 가장 커요. 한 수전에서도 수압 변동이 가장 커요. 가장 커요. 그래서 최고 수압과 최저 수압이 같은 기구에서도 크게 발생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로 위로 공급하다 보니까 압력 일정을 위해서 제어 장치가 필요한데 제어 장치가 되니까 타 방식 위에 있는 방식보다 얘는 특징이 타 방식보다 이거죠. 최상층의 수압을 좀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상층의 수압을 우리가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할 수 있다는 측면. 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수압제. 그리고, 수질 오염적인 측면. 수질 오염. 자, 그래서 수질 오염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다뤄둘 때. 자, 이 방, 수도 직결 방식은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죠. 가장 적다는 건 가장 위생적이다, 그죠? 가장 위생적이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근데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작은 거하고 가장 높은 거 하면 되죠? 얘가 가장 커요.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고가 탱크 방식이 됩니다. 고가 탱크. 그러니까 얘들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특징에 대해서 나머지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은 얘는 양수 펌프를 설치할 필요 없고 수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징론적에서 다른 특징 비가 그래서 얘는 시설비가 싸다는 거예요. 타 방식에 비해서 시설비가 싸다는 측면이 있고요. 아,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예, 특징 정리할게. 하나만 더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정전시하고 정전시 단수시 단수를 했을 때 단수시 급수 여부에 대해서 이걸 먼저 체크하고 특징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은 제가 이거죠. 얘는 정전시는 급수가 돼요. 얘는 펌프로 공급하는 게 아니죠.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가 됐을 때는 이거는 급수가 안 되는 방식입니다. 얘는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상향 공급 급수이기 때문에 자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얘는 정전시나 단수시 급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일정 시간 급수할 수 있는데 정전이 됐을 때는요. 이거 이제 펌프가 가동이 안 되죠. 그럼 고가 수조 용량만큼 급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고가 수조 용량만큼 급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급수가 되고. 근데 단수는 사업 본부에서 공급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가 수조 용량에다가 플러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 저수조하고 저수조 두 가지 용량 한 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이만큼 급수를 할 수가 있는 게 단수가 됐을 때는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 탱크 방식이죠. 그리고 부스터 방식 이 두 가지는 같아요. 두 가지는 이거는 펌프가 가동이 돼야 돼요. 압력 탱크든 또는 이 펌프 직송 방식 그렇다 보니까 얘들은 이겁니다. 단수시하고 정전시하고 개념이 달라지는 게 정전이라는 것은 비상전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정전이죠. 그래서 정전시는 자, 이 압력탱크 방식, 펌프 가동하는 이거는 공급이 급수가 안 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정전에 있어서 펌프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가 안 되고 그러면 단수를 했을 때는 우리가 공급 안 하죠. 저수 지하 저수의 저수조 용량만큼 급수를 할 수가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 자, 얘들은 펌프가 가동돼야 되니까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하고, 이제 특징에서, 그래서 얘는, 이제 시설비가 타방식보다 시설비가, 타방식보다 비싼 거죠? 시설비가. 싸다. 시설비가 싸다는 게 타방식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고가 탱크 방식은 옥상에다 물 탱크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구조적 보강이 필요하죠.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얘는 자 뭐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알아둘 것이 고가 탱크는 옥상에다가 이제 물 탱크를 설치하고 내려서죠. 하향 급수하다 보니까 수압이 일정해요. 그럼 수압이 일정하면 밸브류나 이런 부속품 파손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 수조에는 오버플로 파이프 넘침간이 설계되죠. 넘침간. 그래서 넘침간이 있으면 이거는 여기 배수는 이거는 간접 배수로 간다. 넘침간은 간접 배수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침간으로 넘쳐 흐르는 물은 옥상을 통해서 루프 드레인으로 내려가도록 처리해 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넘침간은 간접 배수에 해당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오버플로우 파이프를 설치해 넘친가는 본래 안전 수위, 고가 탱크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간접 배수하기 때문에 간접 배수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안 해야 돼요. 이것이 간접 배수죠. 그리고 별도의 배수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게 간접 배수의 개념이 된다.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 탱크는 수질 오염 가능성이 우리가 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이 넘침간에는 방충망 설치하는 거죠. 철망 설치하는 방충망을 설치해서 해충침입, 방충망, 철망을 설치해서 우리가 해충의 침입을 방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 것이, 이거 수조가 있을 때 유입구하고 유출구를 댈수 있으면, 대각선 방향으로 해주면 되죠. 이게 유출구가 되고, 여기가 유입구 개념이 되면, 이렇게 처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 측면에서 우리가 유입구와 유출구는 멀리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압력 탱크 방식은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네 번째. 자, 이 고가 탱크는 탱크에 자, 설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상층이죠. 최상층 기구의 필요 압력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찰 손실 수도 고려하면 되겠죠. 손실 수도만큼 물탱크의 높이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압력 탱크 압력을 가해서 압력 탱크 압력으로 상향 급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알아가세요. 압력 탱크의 탱크 압력 탱크 제작비가 비싸다는 거죠. 비싸다는 측면 봐두시고 그리고 얘는 국부조 고압입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빠 내는 것은 이제 얘는 국부조로 고압이 필요한데 하는 곳에 이 정면상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학습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정면을 공부해 두십시오. 그리고 얘는 탱크 제작비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압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그거 보시면 308 압력 탱크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장단점에 관하여 구부조가 필요한 경우는 장점이 되죠. 근데 단점은 최고와 최저 수압차가 커요. 급수압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이걸 설치하면 되죠. 오버플로우 파이프 넘침간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탱크가 없는 부스트 방식. 이거는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해서 주택 단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우리가 기억하실 게 얘는 단수시는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용량. 그런데 정전시는 일정 용량 넘으면 다시 반복할 수는 없죠. 그 측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알아둘 것이 이제 펌프 직송 방식은 정속 방식이고 변속 방식. 운전 넣어도 빼고 빼도 되고 변속 방식이고 그다음에 변속 방식 개념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게 정식 변속, 정속 방식. 그래서 이건 대수 제어 방식이고, 회전수, 인버터 방식은 이게 회전수 제어 방식은, 이겁니다. 변속 방식에 해당이 되는 게. 그럼 변속 방식은, 이게 이제,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속자가, 그래서 이제 정속 방식 있고, 예, 변속 방식. 그래서 여기 운전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된다 했어요. 그러면 회전수 제어 방식이 변속입니다. 회전수 제어 방식이 이 변속이고, 운전 넣어도 빼도 되고. 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속 방식은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해요.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해서, 근데 여러 대 설치할 때 병렬로 해요. 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병렬로 배치해야 돼요. 자, 직렬로 배치하면 높은 데 물을 뿜어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병렬로 배치하는 거고, 이거는 부하량에 따라 회전수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부하량에 따라 회전수를 갖다가 제어하는 거죠. 회전수를 제어하는 방식이, 자, 변속 방식, 회전수 제어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회전수 제어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죠. 회전수하고 관련돼서, 회전수. 그래서 이제 유량, 양수량하고는 비례 관계죠. 유량. 양수량하고는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되는 겁니다. 비례 관계. 그리고, 기억하시, 그래서 이제 유량하고는 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회전수하고. 근데 회전수하고 양정 관계는, 이거는 제곱의 비례합니다. 제곱의 비례 관계가 되겠고, 그리고, 기억하실 거, 장면상 봐도, 그리고 이제 축동력하고 회전수는 세제곱의 비례 관계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변속 방식은 회전수, 이거는 이제 펌프의 뒤수죠. 여러 대 가동에다 줄이는 방식이 됩니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390페이지 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은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